자, 30번 여기 보자. 자, 양수 A에 대하여 fx가 자, 2의 x승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ax 요거 맞아? 요렇게 이거이다. 그 다음 실수 t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 fx는 f't x-t 플러스 ft 이거 보고 t, f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구나라는 바로 볼 수 있어야죠. 이것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한대. 오, 실근의 개수를 gt. 그러니까 접선을 딱 껐을 때 접선과 그 교점의 개수 보고 물어보는 거네. 그 다음 go 더하기 limit x가 5로 갈 때 아, t이구나. t가 5로 갈 때 ft 요게 5구 그 다음 limit t가 k로 갈 때 좌극한 gt랑 그 다음에 f가 아니라고 미안 왜 이러니 그 다음 limit t가 k로 갈 때 u gt 요걸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k값의 합 구하세요죠. 그쵸? 요걸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k값의 합. 자, 그럼 이제 한번 차근차근 좀 풀어볼게. 먼저 첫 번째 fx가 이거예요 나왔는데 이건 쌤이 무불개 때도 그렇고 기출 백제할 때도 그렇고 야 이거 되게 잘 나오는 거고 제일 잘 나오는 그래프 중에 하나인데 하면서 난리를 쳤었는데 그렸나요? 바로 좀 그렸으면 좋은데. 자, 근데 한번 이렇게 쓸까? x제곱 마이너스 ax 쓰시고 2에 마이너스 x승 일단 이렇게 좀 써놓을게. 그리고 요거 그래프 개형 한번 볼까? 한번 이렇게 한번 볼게. 이렇게 봐도 재밌을 것 같아. 요거 x로 묶으면 xx 마이너스 a잖아. 그럼 그래프 뭐냐면 이렇게 생겼죠. a가 0이고 여기가 a. 요 위에 거. 그 다음 2의 x승분의 1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겐 지수함수고 감수함수죠. 맞아? 그럼 생각을 해봐. 이 둘을 어떻게 하자는 거야? 곱하란 얘기야. 그쵸? 곱하란 얘기야. 그러면 둘을 곱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잘 보세요. 그래프 이렇게 나오지. 일단 0보다 작은 범위 다 플러스야. 얘도 플러스야. 플러스 1이 곱해지니까 엄청 크겠지. 그놈이 점점 작아지면 오겠죠. 그러다가 여기서 0 되니까 당연히 0 되겠지. 그리고 그 다음 0에서부터 a 사이에선 얘 뭐야? 마이너스야. 근데 얘는 플러스야. 그럼 얘 뭐 마이너스겠지. 그렇지? 그러다가 a 지났을 때 다시 플러스야. 얘도 계속 플러스야. 그런데 얘는 계속 커지는데 얘는 계속 작아져. 작아지는데 어디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져. 그리고 얘는 지수함수고 얘는 다항함수야. 대학 가면 지수함수가 다항함수보다 더 빠른 속도로 엄청 빠르게 커진다라는 걸 증명도 해보고 할 거야. 아, 물론 여기 수학과 가는 사람들. 근데 고등교과에선 교과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야, 이게 막 커질 때 지수함수가 다항함수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커져. 그냥 그렇게만 알아둬 라고 써 있어. 교과서에. 그 증명은 고등교과에서 안 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알아둬. 여기까지 끝. 됐어? 그래서 어쨌건 얘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커지기 때문에 결국에 얘도 어떻게 돼? 0에 수렴하게 된단 말이야. 곱해지면서. 그럼 무슨 얘기냐? 얘 요렇게 그래프 생겼죠? 아주 유명한 거 맞나요? 요거죠. 여기가 뭐? 0. 맞아? 여기가 A. 됐어? 이렇게 되는 거지.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에 꺾이면서 점점 하다가 얘도 결국엔 0에 수렴할 수밖에 없더라. 되시나요? 이렇게 생긴 애지. 자, 요거 그렸어요? 요거 fx 그렸어야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걸 잘 해석해보자. 얘가 뭐야? 그래, 방금 말한 것처럼 t, ft에서 접선이야, 접선. 접선. 그러면 접선을 걷을 때 그 개수를 gt라고 한대. 오, 그러면 자, 이것도 기출에 무진장 많이 나왔던 형태고
여기뿐만 아니라 수트에서도 무진장 보이는 건데 접선 거놓고 접선의 개수를 따져. 접선의 개수. 할 때 그냥 하나 물어보자. 우리 기출에서 많이 좀 풀어봤는데 니네 이거 딱 하자마자 무슨 생각해야 돼? 변곡점 생각해야 되잖아. 변곡 접선을 생각해야지. 변곡 접선. 아, 그 느낌 안 와? 아, 느낌 오는데? 이 기출을 풀어봤, 그러니까 기출을 많이 풀어본 사람들은 아, 그래 맞아 이거 접선 갖다놓고 접선의 개수는? 하면서 물어봤던 기출들마다 전부 다 변곡점에서 변곡 접선을 가지고 거기서 크고 작고 가지고 와 탁탁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 오케이? 어, 어쨌건 접선의 개수를 GT라고 한다니까 뭐 여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여기서 여기가 뭐 T야 그러면 이렇게 가면 접선 몇 개야? 접선이랑 만나는 점 몇 개냐? 뭐야? 접점 하나만 나오니까 뭐 한 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 어. 그리고 만약에 뭐 여기서 이렇게 갔어. 그럼 여기서 하나, 저 밑에 가서 하나, 뭐 세 개 이렇게 나오는 거지. 뭐.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이제 그 다음. 재밌는 게 뭐야? 야, G5 더하기 리미티가 5로 갈 때 GT는 5래. 어? 5래. 그럼 들어봐. 이상해. 뭐가 이상한 줄 알아? 봐라. G5는 함수값. 그 다음에 리미티가 5로 갈 때 GT는 뭐야? 극한값. 함수값과 극한값을 더했는데 5래. 근데 지금 그래프를 잘 봐라. 그래프는 뭐냐면 얘는 지금 연속이야. 그렇죠? 어, 얘 연속이야. 연속. 그래? 얘 연속이야. 여기 연속으로 쭉 가는 상황에서 여기서 접선에서 T값이 변하면 어떻게 돼? 어, 접선의 개수가 이렇게 뭐 나오는데. 어? 근데 함수값과 극한값을 더했는데 5가 뜬다고. 5? 이상하다. 잘 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뭐라 그래야 될까? 여기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 접선이 하나야. 거기서 살짝 틀어봐. 극한값이니까. 아주 살짝. 이렇게. 그래도 몇 개야? 선생님 그래도 5일 것 같은데. 그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어, 그래도 5일 것 같은데. 그치? 아 오래 미안해. 무슨 말이야. 어, 짝수일 것 같은데. 똑같을 것 같은데. 그치? 어. 함수값과 극한값이 똑같다면 그리고 또 이건 자연수잖아. 개수니까. 그러면 얘가 1, 1이면 더하면 2. 2이면 4. 3, 3이면 5. 아, 6.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5래. 홀수값이 나와. 허라 이거. 그치? 이게 뭐냐 이거. 그렇죠? 이상하네. 그치? 다 근데. 그럼 내가 아까 말했지. 접선의 개수 나오는 거 나오면 우린 변곡접선. 이거 뭐 기출에 너무 많이 봤던 거거든. 그래서 쌤이 잘 봐요. 변곡점을 한번 찾아볼게. 변곡점 어디 있어? 여기 이쯤에 있죠. 요 변곡점 봐봐. 변곡점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뚫고 지나가잖아. 이렇게 뚫고 팡 지나가니까 뚫고 팡 지나가면 여기 하나 여기 둘이죠. 그럼 몇 개 나와? 두 개가 나오는데 근데 그 점에서 조금 커봐. 우극한 아. 하면 어떻게 돼? 탕탕 두 개 탁 세 개 어. 잠깐 탁 탕탕 두 개 세 개 아 무슨 말인지 알죠? 어. 아 얘가 세 개 나오고 얘가 두 개 나와야 되거든. 어디서? 변곡 접선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야? 아 여기 변곡점이 5라는 얘기지 뭐. 여기가 5야 이 얘기지. 이거 해석돼요? 해석됐어야지. 지금 바로 그냥 보였어야 돼 진짜. 지금 보고 와 이런 게 하면 그래 이런 거 하면서 이거 공부하시는데 뭐 기출백지 때도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 정말 기출문제에 많이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야. 알았어? 다음. 이렇게 나왔어. 이제 그 다음 얘기해보자.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구하는 게 뭐냐면 요걸 만족시키는 그렇죠? 요걸 만족시키는 실수 K의 값의 합을 구하래. 자, 이건 뭐냐면 이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지 않은 상황이야.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지 않아? 잠깐. 쌤. 뭐 다 똑같은데? 다 똑같은데? 지금 요것도 다 똑같은데? 그렇죠? 어. 좌극한과 우극한이 똑같지 않은 거 있어. 어디? 잘 봐. 여기 봐. 여기서 땅 몇 개? 두 개. 근데 봐봐. 여기서 좌극한 해볼게. 조금 오른쪽. 아, 우극한? 아,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하나, 둘, 저기로 가서 셋. 이렇게 되지. 그치?
근데 들어봐. 여기서 자극한. 어, 이렇게 해봐. 탕, 탕. 두 개. 아,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지 않네. 어디가? 극대. 이해가? 응. 그 다음. 극소도 볼까? 여기 봐봐. 아, 자극한. 그러면? 하나. 우극한? 아. 오, 둘. 자극한과 같지 않네. 여기서 어디야? 극소, 그렇지. 아하. 자, 여기서 말하는 T값. K값은 뭐냐면, K값은 뭐냐면, 극대, 극소를 말하는 거네. 맞아요? 어, 요것도 해석 잘했어야지. 그럼 결국에 뭘 구하는 거야? 이런 모든 실수 K값의 합이니까, 극대, 극소 구한 다음에 더해주세요. 그거네. 이 설명 이해 갔어? 오케이? 그러네. 잘했어. 자, 그럼 어쨌건 근데 요걸 구하려면 A값도 좀 구하고 해야겠네요. 그쵸? 어, 그럼 이제 A값 한번 구해볼까요? 자, 그럼 이제 A값 구해야 되니까 얘를 갖다가 뭐 할까 먼저? 미분 한번 좀 해볼까요? 미분을 빵 해볼게요. 빵 미분하면 앞에 거 한 번, 뒤에 거 한 번이지? 그럼 잘 들어봐. 앞에 거 하면 이 요렇게, 아이고. 자, 곱의 미분으로 할게 그냥. 그럼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앞으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되고 x제곱 마이너스 ax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되겠지. 끄덕끄덕? 어, 이렇게 됐어. 자, 그 다음에 요것을 2의 마이너스 x승으로 묶어버리게 되면 안에가 어떻게 묶여? 마이너스 x제곱 되고 플러스 a 되고 a 플러스 2x 되고 그 다음에 어, 뒤에 마이너스 a 이렇게 돼버리지. 이해 갔어? 그러면 자, 잘 봐. 이것이 0 될 때를 찾는 거죠. 지금 찾는 게. 어, 이, 여기가 0 되는 거, 이거. 그럼 얘가 0 될 때인데 얘는 0 될 리가 죽었다 깨도 없어. 지수함수니까. 그럼 0은 어디서 돼? 여기서 돼. 그러면 구하는 게 뭐야, 결국에? 이거 0 되는 거야. 그럼 2차니까 이거 0 되는 거 어딨어? 그래, 여기 하나 두 개 나오네. 근데 또 구하는 걸 봐봐. 구하는 게 뭐야? 어, 두 개의 합이야, 합. 합이니까. 뭐 이거 굳이 인수분해하고 뭐 이러고 자식으로도 이러도 되지도 않고 그게 아니라 뭐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볼게. 두 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뭐야? 그렇지, a 플러스 2 나오지. 아, 구하는 게 뭐야? a 플러스 2야. 알겠어? a 플러스 2를 구하는 거야 나는. 그럼 a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이제 구하는 건 a 플러스 2인데 k의 합이 이거야. k의 합. 내가 구하는 k의 합. 그럼 a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a 값을. 자, 이거 변곡점, 변곡점이 5라는 거 찾았잖아. 한번 더 미분해야지 뭐. 한번 더 미분할까? 어, 빵빵 한번 더 미분할게. 그럼 여기서 하자. 어, 앞에 거 한번 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하고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x 마이너스 a. 그치? 그 다음 더하기 뒤에 거. 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a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되죠. 맞죠? 어, 그래서 이걸 묶으면 마이너스가 아니라 2에 마이너스 x승으로 묶어버리면 자, 아니 마이너스 안에 넣자. 그럼 x제곱 됐고 자, 이거 뭐 되냐? 어, 마이너스니까 그래 플러스 a 마이너스 4x 되고 그죠? 어, 그 다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면 그렇지. 플러스 2a 플러스 2 이렇게 되나? 어, 이렇게 나온다. 맞죠? 어,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 그래, 0 되는 거죠. 어, 0 되는 게 아니라 어, 이게 0이 돼. 이게 0이 돼. 뭐가 될 때? 그래서 F2 프라임이 5가 될 때. 맞죠? 5가 될 때. 아이고, 잠깐. 아이고. 5가 될 때. 맞아? 그럼 여기다 이제 넣어볼게. 2의 5승. 어차피 얘는 0 안 되고. 여기 5. 여기 5, 5, 25. 그쵸? 오케이. 그럼 이게 뭐 되는 거야? 이게 0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이거 해보면 5A니까 7A 되고. 5, 4, 20 되니까 5 되고 7 되네. 맞냐? 그쵸? 어. 그럼 이건 뭐야? 아닌 것 같은데? 아닌데? 그치? 어어 잠깐 이거 어떡하면 좋아? 어 이거 아닌데 왜 이래? 어 잠깐만 얘들아 미안 에이 마 어이씨 나 보 틀렸어 잠깐만 어디 틀렸어 마 들어가고 마이너스 잠깐만 안에 마이너스고 이게 그래 여기 마이너스 있어야 되네 그치 미안 어, 여기 마이너스니까 너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4니까 이거 플러스죠.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아, 플러스가 아니네. 잠깐, 마이너스 4니까. 아, 마이너스 맞죠? 플러스가 돼야지.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아, 진짜 잘못했다. 그렇죠? 어, 오케이. 쏘리.
그럼 요거니까 그래 7a 되고 미안해요. 저 뭐 하다 그러니? 다시. 이게 아니라 요게 마이너스 5a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3a네. 아, 미안. 그럼 5, 4, 20대니까 5대고 7대네. 그렇지. 그럼 이것이 0이래. 이거 맞죠? 오케이. 이거 맞다. 맞다. 그럼 a가 뭐예요? 그렇지. 3분의 7. 오케이. 끝. a가 3분의 7이니까 여기다가 3분의 7을 집어넣으면 3분의 7 더하기 2니까 3분의 6이네요. 답은 3분의 13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분모 분자 더하라 해서 답은 16. 맞아?